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 때려잡는 최고의 항암식품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두 가지 식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는 식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도 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대중적인 식재료인데요. 알고서 먹으면은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을 모르고 먹을 때랑 알고 먹을 때랑 알고 먹으면은 아 내가 이 식품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내 몸에 이렇게 작용해서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먹으면은 당연히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그 식품 뭐냐면요 양파와 파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드셨죠? 저도 먹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드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음식에 많이 쓰이는 식재료죠. 이 양파는요 혈액을 맑게 해서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양파를 먹으면 건강해져 병을 모른다. 그만큼 양파 좋다는 거죠. 이제 황화알릴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양파에 함유된 황화알릴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화알릴의 대표적 성분은 알린인데요. 양파를 썰거나 갈면 알린이 독특한 냄새가 있는 알리신으로 변하게 되고 공기와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황화합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우리 양파 썰어 먹죠? 그게 이제 썰어 놓으면은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게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황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고요. 구연산 회로에 작용하여 항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비타민 B1은 체내에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제 먹어줘야 되는데요.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면 체내에 장기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황화합물은 콜레스테롤 저하, 혈전 방지, 혈행 촉진 등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파를 썰어서 먹는, 전 보통 이제 양파 썰어서 고추장 찍어서 먹거든요. 굉장히 이제 우리 혈관이나 콜레스테롤 저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암세포 때려잡는다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NK세포거든요.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양파를 먹어줄 때마다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 알리신은 체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캠페롤이나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작용이 강한 폴리페놀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항암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듬뿍 들어있는 게 양파예요. 초봄 매운맛이 적은 햇양파는 얇게 썰어서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그냥 중국집에 나오는 그 양파처럼 그렇게 센 것을 잘라서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매운맛이 좀 강하다. 그래서 나는 매운맛이 강해서 좀 양파를 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식초에 담갔다가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담갔던 식초도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그냥 먹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그 성분 세 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그 기능들, 효과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알리신입니다. 알리신.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은 황화 알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린이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은 알리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당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시켜줍니다. 캠페롤, 두 번째 성분 캠페롤인데요. 녹차 등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혈압을 안정시키며 항산화 작용과 항알레르기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성분은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인데요. 강귤류, 사과, 녹차, 양파의 얇은 껍질에 들어있는 갈색 색소 성분입니다.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품, 파입니다. 파. 라면에 넣어서 많이 드시죠? 저도 라면 먹을 때 이 파를
듬뿍 넣어서 먹습니다. 이 파는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암 예방 작용을 하는 황화알릴이 풍부합니다. 황화알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다양한 약효를 발휘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 일종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피로 해소를 돕고 체내 당 에너지 대사를 높여 암을 예방시켜줍니다. 또 황화알릴은 체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당치나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라면 같은 거 드실 때 파 듬뿍 넣어서 드셔야 돼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NK세포 활성화시켜주고 심근경색 막아주고 혈당치 혈압 상승 억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라면 같은 거 안 좋은 식품이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는 이런 파, 양파 이런 채소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라면도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는 아스피린과 맞먹을 정도로 진통, 해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이나 해열제 뭐 이런 거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파를 좀 섭취를 많이 늘려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감기에 파탕을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과 비타민C가 암을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파에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황화알릴류는 흰 부분에 많고 카로틴은 녹색 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파라도 다 똑같은 성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게 아니고 색깔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부분은 황화알릴류, 카로틴은 녹색 부분, 어떻게 잎쪽이죠? 그쪽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에도 역시 그 좋은 성분, 제가 대표적인 성분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은 황화알릴에서 이제 비롯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리는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은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와 양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당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틴은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돼요. 눈과 점막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뱀장어나 간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에서도 이 카로틴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으로 이제 섭취할 경우에 좀 과다 섭취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식물에 함유된 카로틴은 체내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바뀌어서 과다 섭취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이 카로틴을 섭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항피로,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요.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 양파에는 알리신, 캠페롤, 케르세틴이 풍부하고요. 파에는 알리신, 카로틴,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파와 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뭐 양파나 파를 뭐 주스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아마 주스로 먹기에는 조금 맛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파는 우리가 이제 뭐 찌개나 뭐 국에 많이 넣어서 먹죠. 라면에서도 많이 넣어서 먹고요. 또 양파는 생으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수시로 그냥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시로 그냥 생으로든 뭐 아니면 요리에 넣어서든 꾸준히 많이 드셔주면은 여러분들 체내에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 파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친숙하고 익숙해서 이거 무슨 약이 도움이 될까? 내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식재료이긴 한데 알고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강력한 항암 식품이었다. 오늘부터 양파와 파는 암 때려잡는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좋은 약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